그 자동차 등록증 있어야 남반을 살 수는 있죠. 아니죠. 아, 그러니까 영업사원한테 내가 넘버 네네. 미리 준비해 오려고 최소한의 한 열흘 아. 전에는 나한테 알려달라. 네, 디젤 트럭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저 1톤 남바 때문에 전화드렸어요. 네. 제가 뭐 차는 좀 있으면 이제 나와서 남바를 달라는데 시세가 어느 정도 해야겠냐 해가지고 그 출고 일정이 언제예요? 한 2주, 2, 3주 정도요. 2, 3주면 출고 열흘 전에 넘버 계약 들어가면 되고요. 네. 현재는 가격이 2만 원. 그럼 그 중간에 등록비나 이런 건다 그럼 얼마 정도 들어요? 차량 취등록세는 차량 네. 가격에 따라 틀리니까 그거 제외해두고 예, 주소지가 어디예요? 인천이요. 인천이면 이전 대행비, 협회 가입비, 넘버 취등록세 이런 거 해서 예, 부대비용이 들어가요. 지금 계약을 못하고 차량 네네. 출고 한 열흘 전에부터 계약 가능해요. 아, 그 자동차 등록증 있어야 남반을 살 수는 있죠. 아니죠. 아, 그러니까 예, 영업사원한테 내가 넘버 네네. 미리 준비해 오려고 최소한의 한 열흘 전에는 나한테 알려달라. 아, 네, 그렇게 하면 내가 남발을 미리 준비해놓고 차 네. 출고하고 한 3일 이내에 장착할 수 있어요. 아, 그러면은 영업사원한테 서류를 떼어오면 되나요? 아니 아니요. 예. 영업사원한테 서류 뗄건 없고 차 네네. 나오면 그때 서류를 받는 거고 아, 차 나오면, 남발을 예. 미리 접수하고 진행을 해놓는 거예요. 이걸 아, 접수를 진행해놔야 열흘이 걸리거든요. 아, 알겠습니다. 이게 처음 사봐서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요. 복잡하니까 잊으시고 네네. 열흘 전에 꼭 알려달라. 내가 넘버를 먼저 확보를 예. 해놓을 테니까 네네. 다시 네. 통화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네.